국회가 해수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 문제와 고수원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배달대행 업체의 독과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는 약관 갑질을 해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약관, 갑질 약관을 기반으로 해서 갑질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모르고 혹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논의 한 번 없이 그냥 수수료 이런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겉에 드러난 그 대중요법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슈 가운데 하나는 병원선이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남 등 전국 4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5척의 병원선. 해마다 3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건조를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네네.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요. 네. 하는데 유류대를 비롯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요. 네. 이 밖에도 주철현 의원은 잇따른 고수원 피해로 양식어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상기후 특보가 발령되면 방류한 물고기를 보상해주거나 미리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